지난번 테스트 주행 때 영비리함을 저에게 선사해 주어 몇날 며칠 밤을 지새우게 했었던 캬브 동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. 네, 보시다시피 공간이 없습니다. 공간이 오질락이 나지 않아요. 지금 캬브레타 동조를 보기 위해서 인테이크 저 앞에 진공 보이시나? 라인에 이제 캬브 가만세. 버튠 게이지를 장착을 해야 됩니다. 요거 근데 이게 손이 안 들어가요. 캬브가 장착돼 있으면 더안 돼. 그래서 손 자리는 왜 혼자 쳐박는 캬브를 거? 뜯지 않고 어떻게 해보려고 낑낑거리다가 나중에는 결국 손톱을 포기해서 못 쳤을 것 캬브레타를 싹 같은데. 다 뜯어내가지고 호수들을 집어넣게 공간이 됩니다. 이렇게 안 나게 보시면은 안 나. 공간이 안 나서 무슨 그저 토벌이 밑에 있다고 공간 고막이들도 들어갔어? 다 새고, 고막이 아니고 플라스틱인 것 같은데, 저 진공 라인에 마개가 열리게 되면은 진공 누설이 발생합니다. 진공 누설이 발생되면은 그 기관의 공연비가 맞지 않아지는 문제가 생기겠죠. 쉽게는 뭐 먼지와 이물질들이 다이렉트로 밸브를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, 여기에 이제 그 공연비 세팅이 맞지 않게 돼서 기관의 출력 부족 플러스 심각하면은 흡기 쪽에 이제 그 역화라고 합니다. 이제 그 인테이크 관에 흡기에서 폭발했던 그 잔여 폭발 가스가 새어나와서 연료가 들어가고 있는 중에 그 연료와 연료에 불이 옮겨 붙습니다. 거기를 그래서 입구에서 뻥뻥 터지는 상황이 발생되죠. 그래서 입구에서 뻥뻥 터지면은 어떻게 되냐? 뭐 크게는 캐브레타나 이제 이런 쪽에 큰 손상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기관의 출력이 제대로 나지가 않습니다. 연소가 실린더 내부에서 발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출력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해준 뒤에는 꼼꼼하게 막아줘야 됩니다. 근데 이미 경화와 파손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고무였을 거예요, 제 생각에. 근데 이거 플라스틱보다 더 딱딱해졌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대충 고무 진공 호수 잘라다가 구멍을 막았습니다. 버큐 게이지 장착을 해서 시동을 걸어보는데, 처음에는 이때는 제가 버큐움을 볼 줄은 몰랐어요. 캐브레타 동조라는 게 뭔지 몰랐는데, 나중에 보니까 이 캐브 동조라는 게 캐브레타 내부에 보면은 이제 버터플라이 밸브라고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스로틀 바디에 있는 그 밸브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, 그 밸브가 기통당 하나씩 총 4개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이 개폐되는 정도가 미세하게 달라지면은 연소에 각 기통별로 연소가 고루 발생해야지 엔진 회전이나 작동이 원활하게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이 진공 게이지를 보면서 유입되는 공기량을 확인을 하면서 플랩의 궤도량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. 똑같이 움직이도록 세월을 좀 직타로 맞았는 바이크이기 때문에 사실 완벽하게 맞추기는 어렵습니다. 근데 처음보다는 비교적 좀 싱크를 좀 맞췄다고 생각을 했어요. 마무리를 짓고 나서 얼른 달려보고 싶은데 뭐 아직 이래저래 뭐 잔손질이 좀 많이 남아있는 CBR입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들 빠바!